245페이지 보시 지금도 아직 안 늦었습니다. 천천히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공포 같은 경우는 했던 거 복습만 제대로 해나가시면 됩니다. 많이 하실 필요 없고 했던 것만 해나가시면 됩니다. 12번 찾으셨죠? 건축 면적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 그냥 지나가십니다. 2번 그냥 지나가시고 다 필요 없고 그냥 1번 건축 면적은 외벽 중심선이란 말 찾으셨죠? 이마 보면 건축 면적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으로 파악해 놓습니다. 그리고 4번 그냥 보시는데 전통사처럼 몇 글자입니까? 네 글자. 그래서 4m. 그리고 한옥이란 말 보게 되면 한옥은 몇 글자입니까? 그래서 두 글자. 2m. 나머지는 잘 모른다. 예, 그렇게 세상 살아가시는 걸로 해주십시오. 예, 그리고 13번입니다. 바다 면적 산정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 벽, 기둥, 구획이 없는 추호수입니다. 이 말은 벽이 4개가 존재해야만 바다 면적 계산할 수 있는데 벽이 하나, 2개밖에 없을 때 이야기입니다. 만약 그런 경우라면 지붕 끝부분부터 수평거리 1m 우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수평 투영 면적을 바닥 면적에 산입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번 승강기탑은 엘리베이터 설치하기 위한 공간으로서 사람들이 직접 이용하는 공간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닥 면적에서 제외시킵니다. 이 승강기탑은 옥상에 설치한 구조물이거든요. 그래서 옥상에 설치하는 계단탑이나 그리고 승강기탑 등의 면적은 바닥 면적에서 제외시킵니다. 3번입니다. 필로 뒷부분은 공동택의 경우 바다 면적에 산입한다. 공동택에 설치한 필로티라면 그 용도가 무엇이든 관계없이 항상 바다 면적에서 제외시킨다라는 것 기억하시고 공동택을 제외한 필로티의 경우는 주차, 통행에 전용하는 때에만 바다 면적에서 제외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4번 공동택으로 지상층에 설치한 조경시설 추천했습니다. 이 말 보면 기계실과 전기실 어린 놀이터, 생활 폐기물 보관한 면적까지 모두 생각납니다. 이러한 것들은 바다 면적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5번 노대 찾으셨죠? 이 노대가 우리가 알고 있는 발코니, 베란다를 말합니다. 만약 유리창을 샤시하기 전이라고 하면 이 발코니는 하나 또는 두 개만 벽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노대라 하고 이 전체를 바다 면적에 산입하기 곤란하기 때문에 노대 면적 가로 해놓습니다. 노대가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에 1.5m를 곱한 값. 그래서 노대가 접한 가장 긴 외벽부터 곱한 값 가로 해놓으시면 얘를 뺀 나머지 면적만 바다 면적에 산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각 세대마다 발코니가 따로 존재할 수 있는데 이 발코니가 외벽에 접한 길이가 10m이고 돌출 길이가 2m라고 하면 이 발코니를 노대라 합니다. 노대 면적은 20제곱미터인데 이 노대가 접해있는 가장 긴 외벽이 10m이고 여기에 1.5m를 곱한 값이 있다고 하면 15제곱미터이거든요. 이것 뺀 남는 면적만 바닥 면적에 산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파트의 발코니 돌출 길이를 1.5m로 해놓게 되면 바닥 면적에 산입하는 공간 없거든요.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 발코니 길이 재워보시면 죄다 1.5m일 겁니다. 저 안 가봐도 잘 알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게 5번과 관련된 사안으로 파악해 주시면 됩니다. 14번입니다. 용도는 산정함에 있어서 연면적이 제외되는 면적 아닌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 지하층 2번 지상층의 주차용 가로속의 부속용도란 말 찾으셨죠. 그리고 3번 초고층 건축물과 준초고층 건축물의 피난 안전구역. 그리고 4번 경사지붕 아래 대피 공간. 그래서 이 네 가지는 용적률 산정 시에 연면적에서 제외되는 부분입니다. 5번 주민공동설은 복리설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연면적에 포함됩니다. 답을 5번으로 해놓으십니다. 15번은 그냥 나는 공식 잘 알고 있다. 건필 용적률 공식 잘 알고 있다? 가로 지우면 제가 어떻게 이야기하겠습니까? 용적률이란
대지 면적에 대한 지상층의 연면적 비율을 용적률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건폐율의 용적률은 이 계산 공식에 따라 제시되는 수치를 각각 대입하시게 되면 뭐가 나오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대지 면적이 160이고 적용되는 용적률이 150%라고 하면 대지 면적의 1.5배를 지상에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160 더하기 80 하면 하여튼 240. 그리고 각 층의 바닥 면적이 동일한 지하 1층, 지상 3층. 그래서 지하층은 배제한다고 하면 지상 3층이 240이거든요. 그래서 240 나누기 3 하면 각 층의 바닥 면적은 80제곱미터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답을 3으로. 항상 이런 문제 나오게 되면, 용적률은 대지 면적에 대한 지상층의 연 면적이란 말을 생각하시면서 각각의 수치를 대입하시게 되면 결론이 나오실 겁니다. 지상층의 면적이 240이거든요. 지금 지하 1층, 지상 3층이지 않습니까? 지상 3층의 각 층의 바닥 면적 얼마인가? 240은 지상층 연면적이고 연면적은 각 층의 바닥 면적 합계를 말하거든요. 3계층이라면 3계층 다한 게 240이니까 3계층을 나누게 되면 각 층의 바닥 면적은 80씩 하면 잘합니다. 안 해서 그렇습니다. 미리 안 풀어보셨죠? 예, 16번도 같은 형태로 파악하시면 충분하실 겁니다. 다만 우리가 이해하실 것, 용적률 구하라고 하면 지하층의 공간은 용적률 산정 시의 연면적에서 제외시킨다라는 것 기억하시고 지상 1층이 필로티 구조로서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용적률 산정 시의 연면적에 포함한다? 얘는 아예 바닥 면적에 제외시키거든요. 바닥 면적 제외시키기 때문에 얘도 용적률과 관련된 연면적에 그냥 빼버리시면 충분하실 겁니다. 그래서 풀어보시면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17, 18번 다 똑같은 문제입니다. 요즘 시험에 잘 나온다, 잘 안 나온다. 5년 동안 연락 두절이더라고요. 근데 얘가 5년에 한번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나올 때까지 잘 안 나 싶습니다. 대신 이런 문제 나오게 되면 다른 거 없습니다. 그냥 용적률은 대지 면적에 대한 지상층의 연면적. 이 공식 하나면 어떤 상황이든 대입해보면 답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248페이지에 나와 있는 17번과 18번 혼자 잘 풀어볼 거다. 예, 잘 하시는 걸 알고 있겠습니다. 19번 그냥 지나가십니다. 19번 그냥 지나가시고 20번 그냥 지나가십니다. 그리고 21번도 볼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항상 건축물 규모와 관련되어서는 건축 면적, 연면적, 바닥 면적이라는 것을 각각 기억해 주시는데 특별히 건축 면적에 제외시키는 것으로서 경사 통로란 말과 그리고 차량 통로, 보행 통로란 말 보게 되면 그러한 부분들은 건축 면적에 제외시키고 지표면으로부터 1m 이하입니다. 생활 폐기물 보관한 면적, 건축 면적에서 제외시킵니다. 반면 바닥 면적에 제외시키는 것은 생활 폐기물 보관한 면적은 공동택 지상층에 설치한 생활 폐기물 보관한 면적만 바닥 면적에서 제외시킵니다. 그래서 바닥 면적과 관련되어 특례가 인정되는 용도는 공동주택이란 말 기억하시고 지상층의 생활 폐기물 보관한 면적이라는 것 구분해 주시는 게 필요하십니다. 항상 바닥 면적과 건축 면적 구분해서 정리해 주시는 게 필요하십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 쓸 필요 없을 겁니다. 가끔 층수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지하층은 층수 계산에서 제외시킨다라는 것 기억하고 한 층의 부분이 층수가 서로 다르다고 하면 가장 많은 층수를 층수에 산입하며 층의 구분이 없는 건축물의 경우는 4m를 한 개 층으로 한다. 그 말 기억나시겠습니까? 그거면 충분하실 겁니다. 그거면 충분하십니다. 예, 251페이지에 건축물 건축과 관련된 사안으로 건축 절차 사전 결정은 그냥 지나갑니다. 왜? 작년에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올해 안 나올 텐데요. 꼭 하자고 하면 해드릴 수 있는데 안 나올 것에 너무 고생하지 않는 게. 예, 그리고 252페이지 보시게 되면
3번 건축 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찾았습니까? 1번입니다.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하려는 자는 시군구청장의 허가 받아야 된다. 건축회의는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우리와 가장 가까운 기초단체장이 허가권자가 되게 됩니다. 2번입니다. 층수가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을 특별시에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건축추천업소입니다. 특별시장에게 건축허가 받아야 된다. 2번 맞죠? 우리가 잠깐 이해해 주실 것이 있습니다. 건축법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게 되면 건축주는 건축허가라는 것을 신청하도록 되어 있고 건축법령에 적합하게 되면 허가처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허가받은 자는 공사에 필요한 준비 마치면 착공 신고하고 공사 개시하고 그러한 공사가 모두 완료되게 되면 사용 승인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 건축 허가 신청과 관련되어서는 건축주는 건축물 건축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설계 도서를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지에 대한 소유권이나 사용권을 확보해야 되는데 분양 목적의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때는 사용권은 안 되고 오직 소유권 확보한 때만 건축 허가 받을 수 있다는 것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분양 목적의 공동주택 건축 시에는 대지 사용권 가지고 허가 받을 수 없다. 그것만 정확하게 챙겨놓습니다. 그리고 공유관계가 인정되는 건축물로서 건축물의 구조 안전상의 문제로 해당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개축하거나 재축하거나 리모델링하고자 한다면 공유자 총수의 100분의 80, 전체 지분의 80% 이상 확보하면 건축허가 신청할 수 있는데 원래 대지 소유권의 사용권은 100% 확보해야 되는데 이 경우에는 80%만 확보하더라도 허가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허가 받은 이후에는 반대하는 지분 20% 이하에 대해서는 매도 청구해야 되고 이러한 매도 청구와 관련된 사전 협의 기간은 민법에서는 2개월이고 공법에서는 3개월입니다. 3개월 이상의 사전 협의 절차 거쳐 협의 불성립할 때 매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매도 청구는 법원에 명도 소송 내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으로 각각 기억해 놓습니다. 예, 기억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건축허가 관련되어서는 건축허가 대상에 관한 사항을 각각 구분하시는 게 필요한데 특별히 허가권자는 시, 군, 구청장이지만 예외적인 허가권자로서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건축허가권자입니다. 여기 특방은 자신의 관할 구역 안에서만 행정처분할 수 있죠. 그래서 특방 안에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때 특광이 허가권자가 되게 됩니다. 이러한 규모의 건물을 새로 신축하게 되면 건축하게 되면 다양한 인프라인 기반설을 필요로 하게 되고 기반설을 설치할 수 있는 자는 구청장입니까? 특광입니까? 특광. 그래서 연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에 있어서는 새로운 기반설의 설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건축행위만큼은 누가? 특광이 허가권자라는 것 기억해 놓습니다. 반면 대소선하는 때는 새로운 기반설의 설치가 필요 없기 때문에 구청장이 이러한 경우 허가권자가 된다라는 것 파악해 놓습니다. 그것 정리해 주시는 게 여기입니다. 그리고 절차와 관련된 사항으로 안전영향평가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공부하셨는데 초고층 건축물이거나 16층 이상이고 연면적 10만 제곱미터 이 두 개 조건을 충족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 허가 처분하기 전에 안전 영향 평가 통과해야 되죠. 누가 실시한다? 허가권자가. 얘는 좀 이따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축 허가 관련된 규제에 관한 사항으로 도지사의 사전 승인에 관한 문제와 건축 허가 등의 제한, 건축 허가에 대한 필수적 지수에 관한 사항들을 각각 정리해 주시는데 지수와 관련되어서는 2, 3은 6이었습니다. 허가 받고 2년 내 공사 착수하지 않는다면 건축과 취소 하여야 한다. 공장은 3년이었습니다.
법정 기한 내 공사 착수했지만 공사 완료가 불가능한 때 건축가 취소 하여야 한다. 그리고 6개월이라는 말 기억나시죠? 허가 받을 때는 대지에 대한 소유권 확보했지만 착공 신고 전에 대지 소유권을 경매 등의 방법으로 상실하고 6개월 내 공사 착수가 불가능한 경우는 건축가 취소 하여야 한다. 그렇게 각각 정리해 주시는 게 필요하십니다. 예, 그래서 1번, 2번 해결해 주신 겁니다.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을 특광에 건축하는 때는 특별시장이 허가권자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공장 창고의 경우는 구청장의 허가 받아야 된다. 공장 창고는 규모에 관계없이 10만 이상이건 10만 미만이건 시군 구청장이 건축 허가권자입니다. 그래서 서울에 공장 건축하게 되면 10만 제곱미터 이상이라 할지라도 구청장이 건축 허가권자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4번입니다. 자연환경 보호하기 위해 도지사가 지정 공간 구역에 건축하는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위락시설 건축하고자 하는 때 도지사는 건축 허가 받아야 된다. 도지사는 허가권자이다 아니다. 도지사는 사전 승인권자이지 절대 허가권자 되는 것 아니죠. 그래서 우리 사전 승인은 10년에 한번 나옵니다. 얘가 21회 때 시험에 나온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사전 승인과 관련되어서는 나는 잘 알고 있다? 그러면 요약지 보시는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한 장짜리 안 나오지 않습니까? 한 장짜리에 넣으면 그게 10장이 되어버리더라고요. 121페이지 보시게 되면 요약지 121페이지 보시게 되면 사전 승인 나옵니다. 첫 번째 줄 2번 사전 승인 찾으셨죠? 지정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건축물에 건축 허가하려면 한 줄 밑에 도지사 승인 받아야 된다. 층수가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다만 공장 창고는 도지사 사전 승인 대상 아닙니다. 그리고 2번입니다. 자연환경이나 수질 보호를 위해 자연환경 수질 보호 가로 해놓으시고 도지사가 지정 공고한 구역, 도지사가 지정 공고한 구역 가로 해놓습니다. 도지사가 지정한 구역이라고 하면 관할 관청은 누구이다? 도지사가 되게 됩니다. 3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위락시설, 숙박시설, 공동택, 일반 업무시설, 일반 음식점 다섯 가지 용도에 대해서는 도지사의 승인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만 잠깐 이해해 놓습니다. 자연환경 보호 또는 수질 보호 목적으로 도지사가 지정 공간 구역에 3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다섯 가지 용도의 경우에는 도지사의 사전 승인 받고 시장 군수가 건축 허가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간첩도 자수하면 3000만은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자수시에 3000입니다. 그래서 자연환경 수질 보호를 목적으로 도지사가 지정 공간 구역에 3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그래서 우리 초등학교 때나 국민학교 때 저 3000만 원 벌려고 간첩 찾아다니지 않으셨습니까? 저 포스터 보면 뿔 달려있고 빨간 얼굴 색 가지고 계신 분이 간첩으로 나오던데요. 그런 분 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간첩도 자수하면 3000만 원 받는다 생각하시면서 자수시 3000입니다. 자연환경 수질 보호를 목적으로 도지사가 지정 공간 구역에 3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공동주택, 위락시설, 숙박시설, 일반 음식점, 일반 업무시설 다섯 가지 용도를 건축하고자 한다면 시장 군수는 도지사 사전 승인 받은 때 건축 허가할 수 있다. 그래서 자수시 3000이라는 말로 대신해 주십니다. 그리고 3번 보게 되면 주거 환경이나 교육 환경 등의 주변 환경, 주거 환경부터 주변 환경까지 가로해 놓습니다.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 인정하여 도지사가 지정 공간 구역, 도지사가 지정 공간 구역, 요약지 121페이지입니다. 121페이지입니다. 요약집의 121페이지입니다. 도지사 지정 공간 구역에 건축하는 위락시설 숙박시설에 해당되는 경우는 도지사의 승인받아 시장 군수가 건축 허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얘는 120페이지 첫 번째 줄 찾으셨죠. 유아시설 숙박시설에 해당되는 건축물에 건축허가하는 경우 해당 대지에 건축하려는 건축물의 용도 등이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 등의 주변환경 고려할 때 부적합하다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축위원회 심의 거쳐 건축허가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건축허가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냥 제가 쓸데없는 이야기 하나 드리는데 일기 신도시에 해당되는 도시로서 분당과 일산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산에 터널 라이트 클럽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이 터널 라이트 클럽을 예전 일산에 만들게 되었을 때 보통 상업지역은 큰 도로 옆이 주거지역에 연접해 있거든요. 그래서 아파트 단지 바로 옆에 터널 라이트 클럽이라는 것을 만들고자 해서 한때 난리 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라이트 클럽에 대한 건축 허가를 고양시장이 내줬다고 해서 주민들이 결사 반대한 적이 있거든요. 한 몇 달 뒤에 선거가 예정돼 있어서 고양시장은 라이트 클럽에 대한 건축 허가를 백지화시킨 적이 있는데 이분이 가만 안 있으시고 행정소송을 제기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겼겠습니까? 졌겠습니까? 이겼으니까 터널 라이트 클럽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터널 라이트 그룹은 이걸 만드신 분이 유흥업계 종사한 지 한 40년 넘으신 분으로서 그 당시에 돈을 많이 버셔가지고 세계 최대 규모의 라이트 그룹 만들겠다고 꿈을 가지고 계셨거든요. 그분이 40년 안에 이걸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영업할 때 보면 가끔 택시 타시는 분이 어디 좋은 데 놀러 가자고 하면 그냥 택시기사님들이 그냥 맡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분들 데려오게 되면 그 당시 택시 기본 요금이 2,400원이면 나이트클럽에서 5,000원에서 만원 준 적이 있거든요. 기사님들이 어디 가시겠습니까? 여기만. 그래서 문정성시를 이룬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바로 옆에 주택가였거든요. 그래서 주관경 교육환경에 부적합한 위락시설 숙박시설 건축허가 시에 문제가 있다 생각하면 건축위원회 심의 거쳐 아무리 상업적이라 할지라도 유락설 숙박설에 대해서는 건축후가 내주지 아니 할 수 있다. 그래서 최근 대한항공이 송현동에 호텔 만들고자 하다가 바로 옆에 학교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건축후가 받지 못했던 것도 이에 근거한 것입니다. 마음엔 들지 않지만 그렇게 한번 봐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파트 주민들도 20대 초반만 하더라도 죽돌이 죽순이지 않겠습니까? 집 앞에 만들어지는 것은 결사 반대하시더라고요. 나는 나이트 그러고 가본 적 없다? 다 같이 않으셨습니까? 괜한 얘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사회적 문제 한번 있고 나서 주거 환경이나 교육 환경에 부적합한 위락시설 숙박시설을 건축 허가할 때 주변 환경 고려하여 건축위원회 심의 거쳐 건축 허가 내주지 아니할 수 있고요. 주관경 교육환경 보호하기 위해 도지사가 지정 공간 구역에 위락시설 숙박시설에 대해서는 지정 공수는 건축 허가 전에 누구의 도지사가 지정 공간 구역이란 말 보게 되면 도지사의 승인받아 건축 허가 할 수 있다. 그렇게만 하나 확인해 놓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공장 창구는 도지사의 사전 승인 대상이다 아니다. 공장 창구는 도지사 사전 승인 대상 아니다. 그 정도만 확인해 놓습니다. 필수적 건축 허가 취소에 대해서는 이미 보셨기 때문에 문제 없는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예, 그렇게 한번 봐주시는 게 이쪽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3번, 4번 지문 보시면 자연환경 보호하기 위해 도지사가 지정 공간 구역에 건축하는 연면적계가 1000제곱미터인 위락시설 건축하고자 하는 때 도지사에게 건축 허가 받아야 된다. 도지사의 사전 승인 대상이지 건축허가 대상 아니죠. 그래서 4번 틀립니다. 그리고 5번입니다. 주거환경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 인정하면 도지사 지정 공간 구역에 건축하는 숙박시설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지장 군수에게 건축허가 받아야 한다. 도지사의 사전 승인 받아 지장 군수의 건축허가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4번과 관련된 우리 꼭 기억하실 것은 도지사는 사전 승인권자이지 절대 허가권자 아니다. 그것만 파악해 놓습니다. 그리고 5번과 관련되어서는
도의사의 사전 승인받아 지장 군수가 건축 허가한다. 그런 의미로만 파악해 놓습니다. 4번 그냥 지나가십니다. 그리고 5번 저거 안 하면 되지. 더 이상 볼 필요 없습니다. 6번 찾으셨죠? 건축 허가에 관한 설명 틀린 건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 대지 소유권 확보해야 한다. 맞죠? 2번입니다. 건축주가 대지 소유권 확보하지 못하였으나 그 대지에 사용할 수 있는 권은 확보한 경우에도 건축 허가 신청할 수 있다. 그래서 건축 허가 신청 시에는 대지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 필요하다라는 것 기억해 놓으시고 분양 목적의 공동택의 경우에는 오직 뭐만? 소유권만. 공유관계 인정되는 건축물의 구조 안전 등의 문제로 신축 등을 하고자 한다면 공유자 총수의 80, 전체 지분의 80% 이상 확보하면 건축허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얘는 건축허가 신청과 관련되어 한번 보실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4번 보시니 3번은 분양 목적으로 하는 공동택은 제외한다. 이 말은 반드시 대지 소유권 확보해야 된다. 그런 의미로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4번 보시니 공유자 수의 100분의 50 이상의 동의 얻고 지분 합계가 전체 지분의 50% 이상인 경우 신축 위한 건축 허가 신청할 수 있다. 얘는 80%입니다. 그러면 우리 집합 건물 공부하시면서 집합 건물법상 집합 건물을 재건축하고자 한다면 구분 소유자 총수의 5분의 4 의결권 집합 건물법은 앞과 뒤가 같은 숫자 나와야 됩니다. 올 12월 달에 바뀝니다. 집합건물법 올 12월 달에 개정되는데 그거는 나중 이야기고 그래서 집합건물법에서는 관리단 집회 의결로서 결의 방법은 통상 결의가 있습니다. 구분소유자 과반수 의결권 과반 찬성으로 결정하는 것과 4분의 3으로 결정하는 것 그리고 5분의 4로 결정하는 것 딱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3분의 2로 결정하는 것이 있다 없다. 집합건물법에서는 3분의 2 없습니다. 재건축과 관련되어서는 5분의 4, 5분의 4 필요한데 이 5분의 4는 퍼센트로 따지면 80이죠. 그래서 집합건물법을 건축법에 반영해 놓은 것이 이 규정입니다. 나는 5분의 4와 80은 전혀 매칭이 안 된다? 되는 걸 알고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 50%가 아니라 80%로 각각 해주셔야 됩니다. 7번 그냥 지나가십니다. 7번 그냥 지나가십니다. 다만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기억 잠깐 살펴보시니 분양 목적으로 하는 공동택 건축주가 대지 사용할 수 있는 권을 확보한 경우 건축 허가 받을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분양 목적의 공동택의 경우는 소유권 확보한 때만 건축 허가 받을 수 있다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니은 디귿은 의미 없습니다. 옳은 지문입니다. 그리고 니은 디귿은 따로 할 필요 없습니다. 8번 그냥 지나가십니다. 대신 3번만 잠깐 봐주십시오. 매도 청구하기 전에 매도 청구 대상이 되는 공유자와 30일 이상 협의해야 한다. 30일입니까? 3개월입니까? 3개월. 그래서 공법상 사전 협의 기간은 항상 3개월로 파악해 놓습니다. 정비법에는 다른 게 있지만 정비법은 무시해버리시고요. 공법상 매도 청구와 관련된 사전 협의 기간은 기본적으로 3개월 이상이다. 그렇게만 구분해 놓습니다. 예, 그래서 8번 저렇게 해결해 주십니다. 그리고 9번 건축신고 찾으셨는데 9번은 혼자 해나가십니다. 2번 보게 되면 높이 5m 이하 범위에 증축하는 건축물은 건축신고 대상이다 아니다. 높이 5m 이하입니까? 3m 이하입니까? 전혀 모른다. 그리고 10번 봐야 되는데 10번 보기 전에 또 요약집을 보실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면 한 장짜리 보시면 됩니다. 한 장짜리 나와 있을 겁니다. 건축법령상 허가받고 하는 행위는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때 허가받아야 됩니다. 허가받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게 되면 건축사의 설계도서를 꼭 필요로 하고 공사 도중에 감리자 선임해야 되거든요. 설계비용과 감리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작은 건축물, 경미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신고하고 건축 대수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고와 관련되어서는
우리의 건축법이 1962년도에 제정되었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유지하는 규정과 법이 개정되면서 추가된 신고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신고사항과 관련되어서는 기본형과 확장형이란 말로 각각 달리하게 됩니다. 특별히 건축행위 중에 건축신고 대상은 연 면적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하의 건축물 건축은 신고 대상이라는 것 확인하시고 바다 면적합 85제곱미터 이내 증축, 개축, 재축하는 때 신고 대상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서민, 국민대 규모라고 하면 주거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이거든요. 그런 서민의 개념, 그리고 100제곱미터 이하라고 하면 얘가 대충 30평입니다. 그래서 서민이 사용할 건축물을 새로 신축 포함해서 건축하게 되면 100 이하까지는 신고하고 건축할 수 있고 기존 건축물에 증축하게 되었을 때 얼마? 85제곱미터 이내 증축하게 하게 된다면 신고하고 증축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대수선과 관련되어 작은 건축물의 개념은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 건축물을 대수선하게 되면 죄다 신고 대상이라는 것 파악해 놓습니다. 다만 우리가 첫 번째 기억하실 것이 있습니다. 여기 건축행위와 관련되어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의 건축물 건축하는 때 신고하고 할 수 있는데 용도 지역이 관농자인 경우에는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 건축물 건축은 허가 대상이다 신고 대상이다 신고 대상입니다. 우리가 하나 이해하실 것은 도시지역의 삶과 농촌지역의 삶은 삶의 수준이 같다 다르다 다릅니다. 그래서 농촌에 대해서는 규제를 완화시켜 관농자의 경우는 100이 아니라 200 미만 그리고 3층 미만이라면 2층 이하가 되거든요. 이러한 건물을 건축할 수 있도록 허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 200제곱미터 미만이라고 하면 이거 대충 60평이거든요. 그러면 농가주택에 농민은 자기가 한 개층을 쓰든지 한 개층 일부 쓰고 나머지는 다 펜션으로 사용하실 수 있거든요. 그렇게 생활해보라고 이러한 제도를 마련하게 된 겁니다. 다만 이러한 관농자가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의 경우에는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시킨다. 대신 이 지구 단위 계획 구역에 기본형인 연면적 100제곱미터인 건축물을 건축하게 되면 허가 대상이다, 신고 대상이다. 기본형은 어디건 관계없이 신고하고 건축할 수 있는 겁니다. 대신 이 지구 단위 계획 구역에 150제곱미터의 건물 건축하게 된다면 그때는 허가 대상이고 저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의 경우는 제외시킨다라는 것을 꼭 한번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높이 3m 범위내 증축하는 것 건축 신고하고 할 수 있는데 4m를 증축하게 되면 층수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3m 층수는 층수가 증축하는 것은 층수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신고하고 할 수 있다는 것 기억해 놓으시고 그리고 우리는 공장 하면 닭 공장만 기억하는 게 아니라 오리 공장도 기억하기로 했습니다. 공업지역에는 산업단지에 2층 이하로서 엔드게임입니다. 이거나 하면 안 됩니다. 이거나 아니라 로서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하의 공장 건축은 신고하고 건축할 수 있다. 우리 공장 기억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작은 건물에 대해서는 죄다 신고하고 대수는 할 수 있다면 2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작다 크다? 크지 않습니까? 3층 이상 건축물의 대수선은 허가받고 해야 되지만 현재 대수는 증설, 해체, 수선, 변경 중에 무엇에 대해서는 수선과 관련되어서는 특별 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섯 가지 사항으로 내력벽을 벽면적 30m 이상 수선하는 것과 기둥, 보, 지붕틀을 각각 3개 이상 수선하는 것 그리고 주계단, 피난계단, 특별피난계단 등을 수선하는 것 방, 화, 벽 수선하는 것 이러한 여섯 가지에 대해서는 신고할 수 있는데 외벽 마감재로 기억나시죠? 다 가구 다세대의 경계벽 수선하는 것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따로 정하면 없습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뭐하고 한다? 허가 받아야 된다. 그걸 한번 정리하시는 게 건축신고와 관련되어 우리가 정리할 내용이 되게 됩니다. 나는 본 적 있긴 있는데 이제 문제를 통해 정리해 나가시면 됩니다. 바로 10번 문제 함께 보십니다. 건축신고하면 허가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찾으셨죠? 이겁니다. 연면적 150제곱미터인 3층, 3층 추천했습니다. 건축물의 비난 계단 증설. 3층짜리 건축물은 큰 건물이다, 작은 건물이다. 큰 건물. 우리가 약속했습니다. 연면적 200제곱미터 아니고 3층 미만 건축물은 작은 건축물이고 이 작은 건축물에 이루어지는 대수는 신고할 수 있는데 3층이면 미만은 2층 이하와 같은 개념이거든요. 미만이란 말은 이 숫자 뺀 낮은 숫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3층짜리 건축물은 규모 큰 것이고 이곳에 주계단, 비난계단, 특별비난계단을 증설, 해체, 수선하는 것은 대수선이고 큰 건물의 대수는 허가받아 하는 것이지 신고하고 하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1번 틀립니다. 나는 조금 이해된다? 다시 연면적 200제곱미터 아니고 3층 미만의 건축물의 대수선. 우리 대수선은 벽삼 계단이란 말로 대신했습니다. 8가지에 해당되는 대수선 행위를 하게 되면 이 작은 건물에 이루어지는 대수선은 신고할 수 있는 겁니다. 대신 3층짜리 건물에 주계단, 비난계단, 특별비난계단을 증설, 해체, 수선, 변경하게 되면 3층짜리는 크다 작다. 큰 건축물에 이루어지는 대수선이고 이때는 허가받아야만 할 수 있는 대수선 행위가 됩니다. 그래서 1번 틀린 겁니다. 그리고 2번입니다. 연면적 185m인 2층 건축물의 대수선 200 미만이고 3층 미만 범위에 포함되죠. 얘는 신고하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3번입니다. 연면적 275m인 3층 건축물의 방화벽 수선. 방화벽 수선 추천했습니다. 우리가 잠깐 이해해 주실 것이 있습니다. 원래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3층 이상의 건축물의 대수선은 허가 대상이지만 대수선에 해당되는 증설, 해체, 수선, 변경 중에 무엇만큼은? 수선만큼은 내력벽 표면적 3층부터 이상 수선하면 이거 대수선이거든요. 기둥부, 지붕틀 각각 3개 이상 수선하면 대수선입니다. 그리고 방화벽 수선하면 얘도 대수선인데 이것만큼은 큰 건축물에 이루어지는 대수선이라 할지라도 수선에 해당되는 이것만큼은 허가 대상이다, 신고 대상이다. 얘만큼은 신고 대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270제곱미터라고 하면 200제곱미터 이상이거든요. 큰 건축물에 이루어진 방화벽 수선만큼은 얘는 신고하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번과 관련된 수선에는 내력벽 벽면적 30m 이상 수선하는 것과 기둥, 보, 지붕틀 각각 3개 이상 수선하는 것, 주계단, 비난계단, 특별비난계단을 수선하는 것, 방화벽 수선하는 것, 이러한 6가지만큼은 신고하고 대수선을 할 수 있는 사안이 되게 됩니다. 그걸 요약집에서 꼭 한번 봐놓으셔야 됩니다. 꼭 한번 봐놓으십시오. 그래서 기본적으로 작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신고할 수 있는데 큰 건축물에 대해서는 허가 대상이지만 허가 대상 중에 증설, 해체, 수선 변경 중에 뭐만? 수선에 대해서만 특별 규정을 따로 두고 있다는 것 기억해 놓습니다. 수선에 대해서만 뭐하고 할 수 있다? 신고하고 할 수 있다. 더 어려워졌나 봅니다. 천천히 하면 됩니다. 예, 4번에 대해서는 그냥 지나가시고 5번 바닷면적 100제곱미터인 단층 건축물의 신축. 단층 건축물이라면 우리는 연면적은 각층의 바닷면적 합이었거든요. 단층이면 한계층입니다. 연면적 얼마이다? 100. 그래서 100제곱미터의 건축물 신축하게 되면 신고 대상이죠. 그래서 우리 신고와 관련되어서는 기본형과 확장형으로 각각 구분하시면서 살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의 건축물 건축, 바닷면적합 85제곱미터 이내 증축, 개축, 재축. 그리고 확장형과 관련되어 관농자라고 하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의 건축물 건축은 신고 대상인데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은 포함한다, 제외시킨다.
제외시킨다. 그리고 높이 3m 이내 증축, 오리 공장이란 말 기억하시면서 공장에 관한 내용까지 정리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작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신고할 수 있는데 큰 건축물에 대해서는 허가 받아야 되거든요. 증설, 해체, 수선, 변경이 대수선과 관련된 행위죠. 그중에 뭐만? 수선에 대해서만 신고하고 할 수 있다. 그렇게 한번 정리를 해놓으셔야 됩니다. 한 번은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잘 나오고 있거든요. 예, 11번은 틀린 거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고 대상 중에 틀린 거 찾도록 되어 있는데 바로 4번 보시면 기존 건물 높이 6m 더 높게 증축하는 것, 3m 증축하는 것이죠. 그래서 4번 틀린 것으로 파악해 놓으시고 5번 보시니 공업지역 안에 연면적 500제곱미터인 2층 공장 신축, 오리 공장이란 말 기억나시겠습니까? 오리 공장의 경우는 신고할 수 있다. 그리고 2번 보시니 연면적 180제곱미터인 기존 2층 건축물의 대수선,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이란 말 이해하시겠습니까? 대수선의 경우는 신고하고 할 수 있다. 그 정도 파악해 놓습니다. 예, 12번입니다. 건축 절차에 관한 설명 틀린 거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입니다. 건축 신고한다는 신고한 날부터 1년 이내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신고 효력 없어진다. 우리가 건축과 관련되어서는 2착이라는 말을 함께 공부하셨는데 건축 신고만큼은 1착입니다. 공장은 3착. 주민 이반 제한한 지구 단위 계획에 대해서는 5착.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 대상의 경우에도 5착. 그래서 건축 신고의 경우는 1착이었습니다. 1년에 공사 착수하지 않으면 신고 효력 없어진다. 그리고 2번 거의 안 나오는데 그냥 보십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건축물 건축하려는 경우 미리 허가권자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 주었습니다. 협의한 경우는 허가 또는 신고한 것으로 본다.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농지법 공부하다 보면 농지에 대한 전용, 농지를 농지가 아니라 건물 건축할 수 있는 땅으로 바꿔 사용하는 것을 전용이라 하거든요. 이걸 행정청이 하게 되면 농림부 장관과 협의하도록 되어 있고요. 이 농지를 비행정청이 삼성 반도체 공장 부지로 사용하고자 한다면 농림부 장관과의 농지 전용 허가에 관한 절차를 밟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농지를 내가 농가주택 만들고자 농지로 사용하지 않고 건물 건축할 수 있는 대지로 사용하고자 한다면 농지 전용 신고에 관한 절차를 거치는데 이때는 시군구청장에게 농지 전용과 관련된 신고를 하고 농가주택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협의는 누가 하는 것입니까? 행정청이. 반면 허가 신고는 누가 하는 것이다? 비행정청이.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건축법에 그대로 접목하여 건축 허가 받거나 건축 신고하는 경우는 비행정청이 하는 것이고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도청 건물, 시청 건물 만들고자 한다. 도청 건물 만들고자 한다면 경기도의 도청 소재지는 어디입니까? 수원이거든요. 그곳에 도청에 도청 건물 새로 신축하거나 대수선하고자 한다면 누구에게? 누가 허가권자입니까? 도의사는 절대 허가권자 안 되고요. 시군구청장이거든요. 수원시장이 건축 허가권자가 됩니다. 그러면 수원에 경기도지사가 도청 건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고자 한다면 누구랑? 수원시장과 허가 받아야 된다. 협의한다. 그래서 행정청이 자신이 만들고자 하는 건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고자 한다면 허가권자 뭐해라? 협의하면 건축허가, 건축신고한 것으로 의제하게 됩니다. 행정청은 따로 허가받을 필요 있다 없다? 없습니다. 협의에 관한 절차를 거치는 것이지 허가신고 절차 거치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재미로 농지법까지 함께 보시는데 농지를 농사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전용하고자 한다면 행정청이 전용하는 때는 농전용 협의 절차 거쳐야 되고 비행정청의 경우는 규모 크면 허가, 규모 작으면 신고.
대신 전용 협의와 전용 허가의 경우는 규모 크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농림부 장관이 허가권자 되는 것이고 농지 전용 신고를 하고자 한다면 누구에게? 시군구청장에게 하도록 돼 있는데 이렇게 농지법 한번 해봤습니다. 뭘 했는지 잘 모르지만 하여튼 농지 전용 주차와 관련되어 시도지사는 농지 전용 관할 관청이 아닙니다. 예, 그거는 버리시고 지금 봐주시는 것은 비행정청은 건물 건축할 때 허가 받거나 신고해야 되며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는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손하고자 한다면 뭐 한다? 협의에 관한 절차를 거친다. 이것도 한 20년에 한번 나오는데 작년에 나왔거든요. 이건 아니고 다른 거 나왔거든요. 그래서 올해 나올 일 없지만 그냥 재미로 한번 확인만 했습니다. 3번, 4번에 대해서는 절대 보는 거 아닙니다. 3번, 4번은 절대 볼 필요 없습니다. 3번은 앞서 보셨던 이야기지만 크게 볼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5번 잠깐 보십니다. 건축 허가받은 자는 허가받은 날부터 1년에 공사 착수하지 않으면 허가 취소하여야 한다. 맞다 틀리다. 2차. 공장의 경우는 3년이고요. 허가 그냥 허가인 경우는 2년 내 공사에 착수하지 않으면 건축 허가 취소하여야 한다. 건축 신고인 때는 1착이지만 그냥 허가라고 하면 2착. 2년 내 공사 착수하지 아니하면 건축 허가 취소해야 되죠. 그래서 답을 5번으로 해놓습니다. 13번 제키십니다. 13번 동그라미 2번이 작년에 시험에 나왔거든요. 올해 나올 일 없습니다. 14번 하지 말자. 15번 건축 허가 취소입니다. 나는 2, 3은 6 기억난다? 필수적 건축 허가 취소는 2, 3은 6이죠. 그래서 이걸 기억하면 더 이상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바로 3번 보십니다. 허가 받은 날부터 2년 내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허가권자는 허가 취소할 수 있다. 취소해야 한다. 해야 한다. 그래서 답을 3으로. 나머지 볼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허가 받고 2년 내 공사 착수하지 않거나 공장에 대한 건축 허가 받고 3년 내 공사 착수하지 않으면 건축과 취소? 하여야 한다. 법정 기간 내 공사에 착수했지만 공사 완료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건축과 취소 하여야 한다. 착공 신고하기 전에 대지에 대한 소유권 상실하고 6개월 내 공사 착수 불가능한 경우에는 건축과 취소 하여야 한다. 그래서 2, 3은 6을 보게 되면 끝에는 취소해야 한다. 강행 규정으로 서술돼야 되지. 지금처럼 할 수 있다란 말 나오면 그 자체가 잘못된 것으로 파악해 놓습니다. 16번 건축 허가 제한에 관한 사항인데 얘는 그냥 지나가십니다. 요즘 안 나오더라고요. 대신 하나 여쭐 게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 봐주실 것은 건축 허가 등을 제한하게 되면 허가권자의 건축 허가권을 제한하는 것이거든요. 허가권자보다 높은 사람만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한권자는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로 파악해 놓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 건축 허가 제한하게 되면 제한 기간은 몇 년? 2년. 그리고 1회 1년 범위 내 기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공법 전반에 걸쳐 연장이란 말 보게 되면 앞에는 항상 1년 나와야 됩니다. 딱 하나. 국토계획법의 개발행 허가 제한 기억나십니까? 기지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없이 1회 2년 범위 내 기간 연장할 수 있다. 2년 연장하는 것은 개발행 허가와 관련된 기지개만 나옵니다. 나머지 다 몇 년 연장? 1년 연장. 그래서 국토계획법을 뺀 다른 곳에서 2년, 3년 연장할 수 있다. 이 말 나오면 무조건 틀린 것으로. 연장하면 1년입니다. 기지개만 2년. 그리고 18번부터 20번까지는 다 지키십니다. 아니, 그리고 263페이지에 23번까지 하지 마십시오. 정신건강에 해롭습니다. 그리고 24번 차셨죠. 얘만 보고 쉬었다 하십니다. 허가권자가 건축허가하기 전에 건축 허가 전 가로 해놓습니다. 안전영향평가 실시하는 건축물에 관한 빈칸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로 옳게 나열한 것 찾도록 되어 있는데 첫 번째 우리 봐주실 것은
안전영향평가는 건축 허가 전에 한다. 건축 허가 후에 한다. 허가 전에 하는 절차라는 것 파악해놓습니다. 그리고 나는 고층 건축물을 잘 기억난다. 그리고 연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 그리고 16층 이상의 말도 함께 나와야 됩니다. 16층 이상이고 연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 그래서 이건 아시죠? 한 장짜리 나오지 않습니까? 그냥 단순히 10만 제곱미터 이상이라고 무조건 안전형 평가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16층 이상이고 연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인데 안전영향 평가 대상이다. 그렇게만 구분해 놓습니다. 그리고 쉬었다 하십니다.